네, 아, 유럽 축구 중단 사태 중간 점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네. 네. 우리는 그래도 조금씩은 진정이 돼가고 있는 느낌이라 앞으로 관리 잘하고, 그 다음에 확진자 수가 늘고는 있는데 그 수가 이제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서 아, 이제 잘 해결해 나가자 이런 느낌이라면 유럽은 이제 시작인 느낌이에요. 네네. 너무 많은 확진자, 너무 많은 사망자들이 나오고 있어서 일단 뭐 축구 이전에 걱정이 좀 되고요. 일단은 그래도 저희가 축구 채널이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축구가 완전히 유럽 축구는 거의 멈춰져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리그와 대회 같은 거를 체크를 먼저 해볼게요. 3월, 이게 다음 주였어요. 다음 주랑 4월에 MH데이가 있었습니다. 모두 다 딜레이가 됐습니다. 네. 그 다음에 UEFA에서 이제 개최하는 클럽 대항전, 그러니까 챔피언스 리그랑 유로파 리그죠. 16강 2차전이 원래 이번 주에 다 치러졌어야 됩니다. 모두 다 딜레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프리미어 리그 중단, 라리가 중단, 세리에아 중단, 분데스리가 중단, 리그앙 중단. 다 중단됐어요. 다 중단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축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스포츠가 올스톱입니다. 거의 뭐 MLB 네. 중단, 뭐 우리나라도 다 중단이고, NBA 중단, 물론 유럽 리그 골프도 중에. 골프 중단. 아, 골프 중단인가요? 중단이죠. 유럽 리그 중에 몇몇 개 리그가 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이건 뭐 사실상 올스톱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자, 양성 반응이 지금 속출 중인데요. 일단 트루아의 석현준 선수. 아, 이게 왜 걱정이 되냐면 아마 건강한 남성이고 운동선수이기 때문에 잘 나을 겁니다. 근데 이 이후에 후유증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아는 사람이 없지. 어떤 뭔가가 나중에, 이 운동선수들은 몸이 재산인 경우인데, 너무 안타깝고, 일단은 잘 치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스위스와 세르비아 축구협회장, 모두 다 양성반이 나왔다, 그러고요. 프리미어 리그는 다 아시다시피 허드슨 오도이, 그 다음에 아르테타 두 명이고요. 세리아 무려 11명입니다. 네. 예, 유벤투 삼포디라 피렌체에서 나왔다고 하고, 분데스리가는 뭐 니른베르크나 하노버를 포함해서 5명 나왔고요. 라리가는 발렌시아와 알라베스에서 스태프 포함 총 7명. 이거 정말 말이 지금 뭐 10명 내외지만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이게 확 늘어나면 그럼요. 네. 어떻게 늘어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 진짜 너무 많이 걱정이 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각국,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체크를 해 봐야 될 부분은 프리미어리그 중심으로 이 상황을 어떤 식으로 지금 남은 잔여 일정이나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느냐. 그렇지. 방안들이 언론들이나 FA 같은 데서 이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결정은 아직 안 났죠. 전혀 된 거 없어요. 근데 뭐 전혀 된 거 없습니다. 뭐 재개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여기서 리그가 스톱돼가지고 그냥 끝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아예 연기될 수도 있는 거고. 형 지금 얘기대로 네. 모든 게 가능성입니다. 아하, 네. 네, 가능성에 대한 걸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된다 네. 이거죠. 자, 일단 선결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모두 다 UEFA와 관련된 건데요. 지금 6월 12일에 이 개최가 되기로 했던 유로 2020, 이게 해결이 돼야 됩니다. 지금 미러의 존 크로스 같은 저널리스트는 유로를 내년도에 연기해서 치르는 방안에 대해서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실제로 오고 가고 있다고 해요. 여러 가지 뭐 방안을 얘기하는 거니까. 코파 아메리카를 보면 네. 뭐 연년으로 개최도 하고 했었잖아요. 하니까. 네. 지금이 또 너무나 유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루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텔레그라파에서는 12월로 연기해서 치르는 방안도 있다. 이제 이런 선결 과제가 일단 유로가 해결이 돼야 된다. 이게 있고요. 다음은 역시 UEFA에서 개최하는 클럽 대항전입니다. 이번 주에 있을 16강 이 2차전들, 1차전까지는 치러졌죠. 2차전들이 어떤 식으로 치러지는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많은 딜레이가 됐으니까. 역시 미러의 존 크로스는 8강부터는 중립 지역에서 단판 승부라는 방안도 이야기되고 있다. 네, 이것도 방안이에요, 방안. 그러니까 어떻게든 치러내기 위해서 이거는. 맞아요. 네. 뒤에 보면 왜 이런 문제가 나오냐면, 이 UEFA와 프리미어리그, 라리가, 세리아, 분데스리가, 리그앙, 이런 이 유럽 축구가 이제는 정말 천문학적인 돈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천문학적인 돈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건 입장권 수익뿐만이 아니라 조 단위에 가까운 중계권, 이런 것들이 이미 돈이 지불이 되거나 계약이 성사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미뤄지거나 캔슬이 됐을 때 그 위약금 이런 게 너무 크기 때문에 이들은 어떻게든 일단 일정을 최대한도로 마무리하는 거를 다 이 베이스에 깔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로 같은 경우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유로 대회가 이제 유럽 전역에서 펼쳐지면 그 구장 근처에 있는 호텔들이나 이런 식당들은 기대를 한단 말이야. 살아나잖아. 야, 이제 우리 이걸로 한번 살자. 이런 얘기 한단 말이야. 근데 그게 이제
지금 뭐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야, 진짜 이거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예, 진짜 예. 이게 전 세계적인 재난이다. 진짜 예, 예. 재난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선결 과제가 만약에 어떤 식으로 이 되느냐에 따라서 결국에 중요한 건 각국 리그들이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리그니까 프리미어 리그 위주로 우리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현지 기사 위주로 저희는 체크를 할게요. 저희가 뇌피셜로 뭘 한다 그러면 이거는 많은 분들을 호도하는 거기 때문에 현지 기사들만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BBC 4월 초에 재개한다고 4월 3일 재개라고 그랬잖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지금 사그라들 기미가 안 보이기 때문에. 전혀 그럴 기미가 네. 안 보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얘기하는 건 유로 2022 연기만 된다 그러면 6월 7월에 유로를 치를 타이밍에 우리가 딜레이해서 리그를 치르는 게 제일 좋은 그림일 수 있다. 이거는 일정 부분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제 리그 끝나자마자 새로운 리그를 또 시작을 해야 되잖아. 그럼 이제 골 때리는 거지.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건 야 그럼 6월쯤에는 과연 잠잠해지냐.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현지의 어떤 그 의사들이나 아니면 어떤 분이 세리아 매니아였었나 그 BBC 팟캐스트를 청취를 하시는 분인데 거기에 이제 글을 쓴 요약을 해놓은 게 의사나 그쪽에서 얘기하기를 이거 가을 때까지 불가능하다 아,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너무 지금 크게 지금 걷잡을 수가 때문에. 없으니까 네. 그러면 과연 그때쯤엔 잠잠해질 것이냐라는 게 의문점으로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잠잠해져서 숫자가 뭐 예를 들어서 100명 될 게 10명 줄어들었다 라고 해서 끝난 게 아니야. 그렇지. 그 10명이 다시 100명으로 수 있는 또 거니까. 번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원천적으로 해결이 되려면 이거는 백신 플러스 필요하지. 치료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것도 뭐 쉬운 상황이 아니고. 자, 재개가 되지 만약에 못할 경우의 문제는 그러면 우승을 앞뒀었던 리버풀 승격을 하려고 열심히 지금 성적을 잘 내고 있는 리즈는 어떻게 되냐 이런 얘기도 문제가 되는 거고. 리버풀 한번 우승을 딱 하려고 그러니까 이 어떻게 해 진짜. 그러니까 리버풀 팬들 입장에서는 진짜 별일이 다 있네 이 생각 하실 거예요. 네. 졸라 짜증나죠. 그렇죠. 네. 현지 팬들은 오죽하겠어요. 자, 그다음에 이 아까 얘기 드렸던 저도 마음이 굉장히 아프네요. 진짜 내심 마음에 지금 씁쓸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내심이 아니죠. 저 표정 보이시죠, 여러분? 제가 잠을 못 잤습니다. 네. 요즘. 잠 많이 못 자셨죠? 네, 네. 아, 압니다. 네. 알아요. 네. 여러분 그 커뮤니티에 글이 있으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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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사과글이 올라가 있습니다. 네. 네, 체크해 주시고, 예. 네, 네, 네. 자, 그리고 진심을 다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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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진심을 다한 것 같던가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사실 그 사과글이라는 게 네. 자칫하면 핑계거리가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뭐, 예. 사과글 하는 기똥작습니다. 네. 워낙 잦은 사과 때문에. 아, 잦은 사과는 아니고. 아, 그런가요? 네. 네. 여러 가지로 이제 같이 이제 뭐랄까요? 이해가 되게끔 제가 이제 하면서 방송하는 게 좋고 중요하니까요. 뭐 형뿐만이 아니라 네.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수를 안 하는 게 최고입니다. 근데 만약에 혹시나 저희가 모를 어떤 실수나 잘못이 있으면 빠르게 피드백 해드리고 그건 인정해야 되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그래야 저희도 마음 편하게 더 재밌는 방송을 그렇죠.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네. 갑자기 또 이 맥락이 상관없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어쨌든 언젠가 나올 얘기였으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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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엄청난 재정적 타격 이거 있을 수 있다. 네네. BBC 저런 얘기를 했고요. 자, 그다음 스카이 스포츠에서 시즌이 만약에 완료되지 않을 경우의 시나리오 세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이거 궁금해. 네. 자, 리버풀 이대로 우승을 시킨다. 아, 근데 좋아. 알겠어. 여기서 난 좀 먼저 얘기할게요. 네네네. 찝찝해. 찝찝하죠. 찝찝하죠. 당연히 찝찝하죠. 네. 찝찝하죠. 네. 그 다음에 강등은 없다. 아, 강등은 없앤다. 그리고 지금 1, 2위인 리즈 유나이티드랑 웨스트브롬위치 알비온을 승격시켜서 22개 팀으로 치른다. 그러니까 좋은 것만 남기겠다 이거 그렇지. 아니야. 그렇지. 이렇게 한 다음에 대신 다음 시즌에는 강등이 5팀이다. 아, 이렇게 되는 거지. 야, 이것도 방안이다. 이게 가능성이 좀 높게 점쳐진다고 네네. 해요. 네네. 그 다음 두 번째 현재 테이블로 시즌 종료. 이 순위대로 강등 승격. 이거는 웨스트햄 같은 쪽에서는 우리가 남은 9경기 동안에 어떻게 할 줄 알고 그렇지, 강등을 그렇지. 시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이건 거지.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가능성이 희박하다. 나쁜 쪽에 굉장히 피해를 그렇지, 봐요. 너무 많이 피해를 네네네. 보니까. 예. 그다음에 이번 시즌을 무효로 시켜. 그러면 여기서 빡치는 건 리버풀이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했는데 이 시즌을. 미친 어떤 미친 경기력, 거죠. 미친 경기력을 이런 말도 안 되는 경기력 여기까지 왔는데 2위랑 승점 차가 몇 점 차인데. 어. 그리고 이대로 똑같이 다음 시즌 시작하는 건데 이 역시 가능성은 2부리그 팀 뭐야 그러면? 그러니까 희박하다. 아, 이것도 희박하다고. 약간 1번이 가장 좀 현실성이 있네요. 그렇다고 해요. 아, 현실적으로보다 피해보는 팀이 적네요. 좀 적죠. 네, 네. 이게 스카이 스포츠의 어떤 기사였고요. 자, 그다음 텔레그래프의 기사를 보겠습니다. 챔피언이 리버풀이 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이거에 대해서 이대로 시즌이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리버풀이 우승하는 거에 대해서 타 클럽들이 별 불만 안 가는데요. 왜?
두 경기만 우승하면은 시즌이 그렇지. 우승으로 끝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약간 괜히 딴죽 거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미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다고 하고요. FA의 그렉 클라크 회장은 남은 일정 소화하는 거 이거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희박하다. 그러니까 FA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사태가 심각하다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뭐 어떤 걸 걱정하냐 하면은 이 시즌 중단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선수들의 계약 문제는 어떻게 하냐. 그다음에 왜냐하면 6월 30일에 계약이 끝나는 선수들. 그리고 선수들의 매치 핏 이건 또 어떻게 하냐. 이런 걱정이 있다고 하고 자, 이 제시한 방안 아까랑 똑같습니다. 제시한 방안에 대해서는 그 리즈 웨스트브롬위치 알리온만 습격한 다음에 22개 팀으로 치르고 5팀 하는 거 이건 똑같은데 텔레그래프에서 추가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챔스 티켓은 그럼 어떡할래. 그렇지. 이거 궁금해하잖아. 이게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니까 텔레그래프에서 제시한 방안이랑 현재에서도 이야기되는 가능성 이겁니다. 이번 시즌 토너먼트에 참가하고 있는 클럽 리버풀, 맨체스터 시티, 첼시, 토트넘 그대로 간다. 거기에 추가 지금 레스터가 3위죠. 그럼 얘네는 챔스 티켓을 딸 수 있는 상황인데 얘네는 어떡할래? 그럼 너네 예선 참가해. 텔레그래프가 뭔데? 네, 예를 들어서 이제 토트넘 팬분 그래 아주 그래프 새끼들 아주 좋은 방안이야. 그렇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밑에 맨유나 여기 있잖아. 맨유 애들은 뭔 개소리야. 이거 울버햄튼 형 셰필드도 X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야 그래프 뭔데 새끼야. 그래. 니들이 뭔데 X네 그래프 새끼야. 이것도 얘기되고 있는 그렇지. 방안. 예, 그러니까 이게 다 가능성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걸 딱 보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각 언론사에서 막 제시하네. 그러니까 이게 제시된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이런 얘기들이 아마 나오는 것도 있고 기자들이 완전 뇌피셜은 아닐 거고 그렇지. 관계자들이 이렇게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라는 얘기를 이제 기사화 시키는 거겠죠. 리그 중단 이거 할 수 있겠어요?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올 그렇죠. 수도 있겠고 뭐 네. 이런 상황입니다. 자 텔레그래프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고 당연히 맨유 울버햄튼 셰필드는 가만 안 있지. 지금 맨유 입장에서 이렇게 치고 올라가고 그렇지. 있는데 이제 포그바한테 복귀하는데 그래. 예. 전화 통화 그때 잘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진짜. 그 봐. 그 여러분들이 그 좀 그래도 이제 정말 중요할 때 한 방 딱 포인트 넘기게 해주는 선수가 필요하거든요. 사실 그게 어떤 슈퍼스타의 기질인데. 저는 폭바의 필요성에 대해서 하나 동감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유로파 4강 이상 가죠. 그때 폭바 절대 필요할 거예요. 컵 대회 그런 임팩트 있는 경기 그거는 필요하다. 중요하죠. 예. 월드컵 우승 멤버들. 그러나 리그는 모르겠습니다. 네. 아니 챔스가 있잖아. 챔스도 어떻게 올라갈 수 있는 어떤 포인트가 필요할 때는 포그바가 필요할 수도 있다. 예, 아니 저도 가능성을 얘기하는 네네네네. 거예요. 그래프처럼. 네, 그런 가능성. 방안. 친구인가요? 그래프? 네. 어제 텔레그래프. 네네. 네. 자, 그다음 BBC의 사이먼 스톤은 Q&A 형태로 질문을 오고 주고받았어요. 자, 시즌이 마무리되지 못하면 강등이랑 승격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본 거야. 사이먼 스톤한테. 사이먼 스톤 얘기하기를 역시 똑같이 세 가지 방안이 똑같습니다. 무효한다. 근데 그러면 누가 리버풀이 누가 좋아하겠냐. 그다음에 두 번째 현재 순위 기반으로 강등 승격한다. 그럼 밑에 팀들을 가만히 안 있는다. 세 번째가 사이먼 스톤이 얘기한 건 플레이오프를 치르자. 우승팀을 결정하거나 아니 우승팀은 공석으로 두고 나머지에 대해서 플레이오프를 결정하자. 챔스 티켓도 플레이오프 강등 승격도 짧게. 플레이오프 짧게. 아니 그러다 리버풀 우승 못하면 이런 경우에 우승을 공석으로 두는 게 세리아 같은 경우에는 또 얘기가 있어요. 왜냐면 세리아는 지금 우승 경쟁이 치열하니까. 근데 아마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리버풀의 우승 취소 가능성은 희박할 겁니다. 왜냐면 승점 차가 너무 많이 나요. 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른 팀들도 딴지 안 건다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이것도 사이먼 스톤이 가능성을 제시한 겁니다. 아 리버풀 그 무승부 한 진거하고 무승부 한 번만 딱 했으면 이제 깔끔하잖아 지금. 그거 다 승리했으면 지금 2승 남았으니까. 야, 이런 상황에도 우리는 우승이야? 지금 관둬도 우리는 끝까지 안 가도 돼. 맨유 왓포드한테 안 비기고 안 졌으면 그러니까. 지금 전승이야. 그러니까. 네. 그러면 이제 끝난 거죠. 끝난 거지. 어쨌든 이런 상황이고. 자 그러면 입장권이랑 시즌 티켓은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니까 입장권의 경우에는 경기가 열리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환불해 주면 된다. 별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시즌 티켓. 시즌 티켓은 그야말로 시즌 티켓이다. 현재 시즌 중단이기 때문에 당장 환불은 불가능하다. 이게 원칙이래요. 네네네. 이런 얘기를 했고. 세 번째. 그러면 이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 축구 안 열리냐? 그랬더니만 지금 상황으로는 열릴 수가 없다. 이거는 너무 어려운 일이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스타TV 축구를 전문적으로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축구 위주로 말하지만 지금은 사실 지금 이 시국에 어떠한 스포츠를 얘기하는 것도 그래요.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사실 축구나 뭐 농구나 이 공놀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뒤야. 그래. 물론 사실 이 축구라는 게 관련 종사자와 그 관련 산업을 생각하면 이 역시 큰 경제적 타격이 있지만 제일 지금 중요한 건
인류의 안위와 건강이잖아. 지금 전 인류의 문제니까. 그게 퍼스트. 그 다음이니까 축구는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사이먼 스톤이 얘기하기로는 길게 봤을 때 14주는 걸릴 것이다. 최소. 우리가 전에 나간 영상 저희는 21주를 지금 데뷔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만큼 우리도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시즌 즉 2020-2021 시즌도 제때 못 시작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된다. 네. 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빨리 뭔가 개발해야 되겠다. 여기 답이 없네. 이쪽도 골 때려요. 네, 네, 네. 자, 이런 상황이고. 네. 자, 그러면 선수들 계약은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그러면 옵션이랑 수당은 어떻게 돼요? 이런 얘기를 물어보니까 네. 복잡하다. 옵션 같은 경우에 이번 시즌 성적에 근거해서 주는 그 옵션을 발동하는 그런 계약들이 보통 계약서에 써있는 경우들이 있대요. 그럼 그건 뭐 해결이 가능해.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6월 말에 시즌 끝나고 FA가 된 다음에 이적 시장이 열리잖아. 그럼 그건 어떻게 되냐? 거기에 대해서는 이번 주에 UEFA에서 회의가 열린대요. 근데 거기에 선수단 대표들도 나간대요. 그 얘기가 끝나고 나야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 네. 그 회의를 우리가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자, TV 중계권 어떡하냐? 지금 제일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게 이 중계권이에요. BT, BBC, 스카이 다 이거 어떻게 하냐고. 천문학적 액수를 드렸는데 EPL은 줘야 줘. 이거 어떡하니 우리. 이거 만약에 이미 계약 받고 이게 다 됐는데 스폰서랑 그래.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사이먼 스톤이 가늠하기 힘들다. 이거는 예. 기다려야 된다. 알 수가 없다. 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무조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축구보다는 건강과 어떤 이 안전이 최고인데 너무 큰 돈이 달려 있으니까 이들 입장에서도 난감하긴 할 거예요. 야, 그러면 EPL도 이러면 뭐 NBA나 메이저리그 장난 아니지. 예, 뭐 F1. F1도 돈이 예, 크잖아. 예. 그래서 제가 그 핵인사커 이번에 김영준 기자님 그 얘기 듣고 보니까 이쪽도 예전에 선수단 노조가 파업을 해서 했던 거는 문제가 안 됐는데 이런 식의 이렇게 되면 연봉 지급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지금 구단들이 골치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경기수 줄여야 되냐, 이거. 그렇습니다. 답답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사실상 가능성은 없다. 이제 시즌 무효 주장 측의 논리는 이거예요. 이게 솔직히 얘기하면 이 얘기를 했던 데가 이제 웨스트햄 쪽이에요. 이들은 시즌이 무효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야. 경기도 다 안 치렀는데 어떤 식으로 이렇게 정하냐.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강등을 당할 수 없다. 여기서 종료가 돼서 우리가 잔류하거나 그래, 당연하지. 근데 뭐 만약에 무슨 시즌을 이대로 중도에 자른 다음에 이대로 이 순위대로 밑으로 내리고 그러면 우리가 강등을 당해야 되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렇지. 시즌을 차라리 무효시키자라고 얘기하는 게 웨스트햄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지. 이들 입장에선 그럴만하다. 자신들의 입장만 그렇지.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이해가 가. 근데 시즌이 무효된다고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리버풀 팬들 리버풀은 뭐가 돼? 그러니까 이거는 가능성이 좀 없지 않나. 그렇지. 네. 그래서 아까 이야기 드렸던 지금의 뉘앙스로 봤을 때는 그 시즌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리버풀이 우승을 하고 두 개 팀을 승격시켜서 22개 팀으로 운영을 하고 이럴 경우에는 EFL의 도움이 필요하대요. 리그컵 한 해 안 한다. 그래야 일정이 소화가 가능하다. 그렇게 한 다음에 다섯 팀을 강등시키는 방법. 이 가능성이 가장 좀 높지 않나. 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의 상황을 그럼 정리하자면 네. 굉장히 부정적이네요. 어렵죠. 축구가 네. 당장 재개되는 거니까 당장이라는 게 4월 5월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6월 더 오래 걸릴 수 있다. 6월 7월 8월에 재개되는 것도 지금 담보할 수 없다. 예. 예. 정말 기적적으로 어떤 그 치료제 나오지 않는 이상 그러면 예 모를까 네. 이런 상황이다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획기적인 혹은 어떤 다른 어떤 오피셜한 뉴스가 나온다 그러면 뭐 당연히 이스타 TV에서 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건강 조심하십시오. 건강 우선입니다.